약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친모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친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화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딸을 텃밭에 안매장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입니다. 그동안 죄책감이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범행 저지르신 게 맞나요? 다른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A씨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동안 왜 자수는 안 했습니까? 단독 범행 맞습니까?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한 텃밭에 생후 일주일 된 딸 비양을 안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씨는 생후 하루 만에 딸이 숨져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가 출산 일주일 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A씨 진술 등에서 아이를 살해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텃밭에서는 비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방침으로 미추홀구가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